언니, 이게 언제지? 영서 3살 때 경포대 갔을 때. 근데 난 왜 이렇게 못생겼냐? 그치 엄마? 왜 못생겨? 얼마나 이뻤는데. 언니, 그럼 이 사진 언제야 이거? 이걸 누가 모르니? 재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지. 그러니까 옛날 생각을 다 나는데 최근 기억이 들락날락하는구나, 그치? 예, 영서야, 아마 가스 때문에 최근 기억이 있는 부분의 기억세포가 상해버렸나 봐. 어? 그런가 봐요. 엄마 한번 시험해볼까? 아이고, 안 드세요. 가만있어. 언니, 정옥이 언니한테 돈 돌려달라고 얘기해봤어? 무슨 돈? 응. 몰라? 2천만 원? 몰라. 어머, 아니 그럼 지난번에 친구한테 꼬은 돈도 잊어버린 거 아니야? 친구 누구한테 꼬서 알아? 아신대요. 참, 이거 받을 돈은 잊어버리고 줄 돈은 안 잊고 그래갖고 부자 되겠소. 지겠네. 빨리 와. 지금 막 회의한대. 무슨 회의? 몰라. 얼른 와봐. 무슨 대체 그 일에? 얼른 와서 사세요. 응, 어서 와 사든. 형 빨리 와. 오늘 부심하다. 빨리 아이디어 내봐 모두들. 아이디어 하나 있어. 이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 중에는 피자가 너무 비싸서 안 먹는 애들이 많거든. 그러니까 우선 싸게 해야 되구나. 어, 그 말은 맞아. 아니 그 갖고 실상은 먹자컬도 없는 그 빈대떡 같은 게 만 원이고 만 오천 원이고 말도 안 돼. 한 그 5천 원쯤으로 내려버려. 나 같으면 공으로 준대도 싫더구만. 너무 비싸. 재료 들어가는 게 어딘데 5천 원 받고 돼요? 응? 아, 이런 수가 있겠다. 응. 피자 슬라이스에서 팔어. 그게 뭐냐? 뭐? 슬슬 어디? 아니요, 피자를요 조각을 해서 판다고요. 그러면 부담이 없잖아요. 그래, 그것도 방법이다. 조각 피자. 그러면 참 좋겠다. 우리 친구들처럼 먹고 싶은데도 돈이 모자라서 못 먹는 애들도 사 먹고, 그지? 조각 피자 또 없어? 야, 근데 그러면 그 한 조각 시켜도 배달 가야 돼? 나 안 가. 조각 피자는 배달 안 됨. 됐죠? 그래. 아, 아이디어 또 있어. 사은권 줘. 그러면 애들이 그 사은권 받으려고 안 먹고 싶어도 시킨다. 그래. 뭐래도 맛있어야지 뭐. 그래, 낙준이 말이 맞아. 우선 맛있게 해야 돼. 좋은 재료를 써서 신선한 맛을 내야 한다고. 아니, 그런데 사장님. 전부 조린 행동인데 특별히 우리가 만날 게 뭐 있냐? 경서 엄마가 사장님이야? 그래. 아빠는 과장. 배달 과장. 그럼 나는 광고 과장 할래. 나는 기획부장 할까? 그럼 난 뭐해? 누나 나도 뭐 시켜줘. 좋아. 낙준이는 경비반장. 오. 인자 언니는 나는 뭐? 까짓거 인신 쓴다. 부사장. 진짜지 너? 네. 부사장? 아저씨, 제가 아저씨보다 더 높아요. 야, 나도 좀 높여주라. 안 되겠다. 이거 과장 갖고 안 되겠다, 야. 에휴, 그럼 바람도 불다 불다 끝일 때가 있는 거야. 이제 우리 사돈네도 좀 살아야지. 에휴.